요 피스 요 이상한가요? 와서 싫어요? 안녕하세요. 앞에 누가 있으면 신경 쓰지 못하는데. 안녕. 안녕. 신경 쓰인다요. 입술 빨갛나요? 좀 빨갛죠? 좀 먹을까요? 괜찮나, 이제?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아, 누구랑 하는 건 아니고. 라고 생각이 없네요, 형이. 저는 곧바로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형 이거 돼요? 손 이거. 안녕. 한 손으로. 저희 운동하잖아요. 저는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용희 씨요? 네. 점이 하나 더 생겼네요. 원래 눈물점 없었잖아요. 뭐 달라진 거 없어 오늘? 반지요? 오 맞아요. 아, 너 평상시에 반 액세서리를 안 끼는구나. 오랜만에 해봤어요. 가야지. 조심가요. 가볼게요. 저는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안녕. 바빠. 잘해요. 넹. 오늘 약간 그런 날이에요. 배고픈데 그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고 졸린데 자고 싶지 않고. 오늘 먹은 거 스낵랩 3개, 그 다음에 아까 현장에서 주신 스테이크 덮밥 먹었습니다. 오늘 TMI. 아, 이거 말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오늘 제거 이제 양치를 하려고 갔는데 치약 칫솔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거의 새거 같은, 새 거? 거의 새거 같은 게 있었는데 아무도 안 썼을 거라고 믿고 제가 썼습니다. 살짝 불안했던 게그 치약 누르면 그거잖아요. 그 뭐냐, 그러니까 치약 딱 잡았는데 가운데만 살짝 볼록 들어가 있길래 설마 하면서 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제거 칫솔이랑 치약이 없어갖고 통 안에 이름도 써져 있는데. 그래갖고 뭐 그냥 왔습니다. 근데 뭐한번 정도 쓴 걸로 그렇게 해서 막큰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큰일일까요? 그게 아닌가? 큰일 났어요? 진짜요? 그러니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제 게? 저는 정리 잘하거든요, 제 거. 이렇게 눈이 촉촉해. 렌즈 껴서 그래요. 이따 렌즈 빼고 보여줄까요? 그때 못 보셨으면 보여드릴게요. 또 라이브로 보는 것도 다르거든요.
내가 여자라면 만나고 싶은 우리 멤버. 모르겠어, 진짜. 저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알아가고 싶네요. 군이 형 마술 영상? 아! 뭐 올렸다고 했는데 한번 봐야겠다. 전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틱톡. 아이고. 한번 볼까요? 아, 이거네. 천원을 영상, 그쵸? 마술인가? 오늘 하루 어때요? 오늘 하루 뭐했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저희 다좀 늦게 일어나서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10분 늦게 출발했어요. 잡으러. 그리고 가서 리허설하고 라이브 방송하고 중간중간 밥 먹고 여기 왔습니다. 용화 반지 보여. 픽스님께 선물해 주셔서 오랜만에 또 해봤습니다. 더 있어요. 약간 막 엄청 큰 체인 같은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해보고 멤버들도 한번 차게 해보려고. 병군이 형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맛있네, 같이 먹어도. 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아닌가? 연결 괜찮아요? 여기서 연결 불안정한 다 나왔는데. 월요일에 졸업사진 찍는데 포즈 추천해주라. 추천해주세요, 픽스분들. 제가 보여줄게요. 그 포즈가 뭔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걸 해주세요. 오빠 안아주세요. 오, 고생했어요, 오늘도. 졸업사진은 근데 악마가 좀. 저는 약간 추천하면 너무 좀 뻔한 거? 약간 이런 거 추천할 것 같아서 제가 보여줄게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픽스분께. 원하는 걸 해주세요. 손뽀뽀. 시네마 엔딩 포즈.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 후보 1등.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레몬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약간 우유 같은 달콤한 게 좋아요. 우유 섞인 달콤함. 과일, 생 과일은 좋아하는데. 딸기 아이스크림까지는 좋고, 레몬. 샤베트 맛 그런 걸안 좋아해요. 용의 얼굴 보면 힘이 나는데 이게 무슨 마법이에요? 힘나라 약? 이런. 수담수담. 오늘 고생했어. 오빠 공기 키스를 원한다. 공기 키스 어떻게 해야 돼?
장치했어요. 아, 그리고 저 오늘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거 맞아요? 핀을 잘 이쁘게 못 꽂아서 한쪽에 두개 할까? 같이 있으면 안 외롭겠지? 하나만 할까요? 두개다 약간 비율 맞춰서 하고 싶은데. 이 비율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사람 그릴 때도 양쪽 눈 똑같이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려준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 뭐예요? 셀폰. 저 이거 화면도 우리 멤버들 All for you, All for you. 바꿀 때 됐는데 잘안 보인다. 답답하지. 머리카락을 기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적당하게 하려고요. 네. 또좀 길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한 3cm 자르러 가려고요. 2cm, 3cm. 조금씩 자르는 게 낫더라고요. 후반에 막 깎으면 가끔 후회를 해요. 익숙해지는 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해보고 싶은 머리색? 그러게요. 또 이제 또 금발이 익숙해져갖고 또 다른 색 빨리 해보고 싶어요. 밝을 때 밝은 머리 한번더 하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또 어둡게 하면 이런 색깔처럼 하고 싶네요. 아 맞다, 속눈썹 샤프심 올리기. 잠시만요, 여쭤볼게요. 샤프심 있는지 직원분들께. 혹시 샤프심 있으신가요? 매니저님 있으면 좋겠다. 누나. 누나, 헤어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용이 볼수 있어서 행복해. 오늘도 고생했어요. 주말 푹 쉬어요. 슈마츠 몇자 육거리를 이해하시면 되네. 발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네. 저한테 갖다 준줄 알았어요. 저번에. 음료를 왜두 개나 가져오면 둘다 마시고 싶어서. 아, 없으시다고 하네요. 다음에 챙겨볼게요, 다음에. 다음에. 코기명 핀을 반대쪽에 해야 돼, 용아. 그래요? 반대쪽.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이거구나. 저, 이거네. 이러면 찍기 때문에
잘 안 건 것 같아서. 모르겠다. 그냥 뭐. 저 바보예요? 바보 아닌데. 용이야, 넌 내 심장을 훔친다. 다시 가져와요. 오늘 스타일 좋은데 자주 하면 안 될까? 근데 저 보통 이 스타일인데? 아닌가? 보통 머리를 하면 이 스타일로 하는데? 보통 하면? 아닌가요? 아닌가? 약간 좀 눈썹 보이게 자주 여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영원 핑크 셀카 찍어주세요. 알겠어요. 그것도 찍어줄게요. 아까 찍은 건 이거 끝나 올려줄게요. 귀엽다 이거 하니까 이제 당분간은 팩할 때 이걸로 해야겠다. 머리 이렇게 싹 해갖고. 와, 교복 입고 브이앱 켜줘. 교복 입고 오케이. 제가 그건 찾아볼게요. 학교 잠바 찾아보고 있으면 뭐 가을이나 겨울에 그거 입고나 한번 해볼게요. 네. 가까이 왔습니다. 쌉댄스 재밌어요 그거.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아직. 나왔나? 재밌어요. 봐주세요 쌉댄스. 야 형 왔어. 어? 용이가 또 서운한다 해가지고 형이 왔어.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었어요. 뭐? 잠자는 방송. 잠자는 방송? 응. 아, 그럼 자. 아니야. 봐. 자. 아, 빨리 와. 자. 아니 형이 잠깐 나온다고 했으면서 한다고 했으면서 안 하겠대요. 일로 와 머리야. 형은 머리가 뽕정이라 잘 보겠구만. 일로 와봐. 안녕. 이것도 한번 해봐요. 반지인데. 뭔데? 응? 형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 악력이 좀 세졌다. 저요? 저 악력 원래 셌어요. 그래? 어때요? 너무 이상하잖아. 형 나도 했어. 이게 뭔데? 우리의 커플 아이템이야. 이 반지? 응. 이 반지가 너랑 커플 아이템이라고? 아 나는 대신 이제 팔찌로 따겠지. 이 반지가 무슨 의미인데? 반지에도 의미가 있어요? 어? 아니 아니 형은 그냥 가운데 하고 있길래 딱 했는데. 아 그냥 너 끼고 있는 것인가요? 귀엽네. 저 오랜만에 액세서리 해봐갖고. 가게요? 어? 가게요? 아니 아니 가시면 가세요. 아, 너랑 같이 가려고. 괜찮겠어? 용이가 서운해한다 해가지고 왔어. 괜찮아요? 나랑 같이 가자. 왜? 나 오래 할 건데. 응. 아 형은 뭐 괜찮아. 그래요? 그래. 형 약간 목 많이 탈 텐데 이거 이거 마셔. 오늘 약간 여기 서브 해줄게. 서브 그래요. 서브 해주신대. 서브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니 뽀뽀해주세요. 뭐해? 저 살 빠졌어요? 저 살 오히려 좀 찌지 않았어요? 저 근데
너? 몸무게 그... 한 63.5 돼요 이제. 원래 몇이었는데? 옷 입으면 63.5고 원래는 이제 아예 완전 후줄근한 거 입으면 한 59? 4kg 정도 쪘습니다. 진영이가 항상 이래 나한테. 뭐라고? 너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안 먹냐고. 그래? 근데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많이 먹고 있어 지금. 왜요? 뭐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 쪘어요? 아, 쪘는데 이게 약간 저 활동하면 또 느끼실 거예요. 활동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빼지 마. 신경 보실까? 신경 보실까? 아. 렌즈를 왜 빼? 나 내 방송 컨셉이에요. 뭐가? 렌즈 빼는 거. 빼고 뭐하는데? 다시 껴야지. 어, 그 왜 만져? 어? 다시 껴. 멍치지 마. 뺀 걸 어떻게 껴. 그지? 왜 뺀 거야 근데 진짜? 뻑뻑해서. 아, 저 진짜? 원래 렌즈 권장시간 8시간인데 오늘 거의 8시간이야? 샵 갔을 때부터 꼈으니까. 용이 큐티. 용이 큐티. 저 서클렌즈는 평소에 안 껴요. 저희 서클렌즈 다 무대할 때 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끼면 이질감이 너무 심하죠. 저는 안 끼는데요? 저 형은 알레르기 있으니까. 껴봐 이거 지금요. 어? 껴봐 이거? 네. 알레르기 테스트 해봐요. 알테? 렌즈 빼면 눈 보여? 이 정도는 보이죠. 저 0.1은 돼요. 오! 저도 이거 비슷한 거 봤어요. 맞았지? 일단 픽스들이 보내준 이거 써주면 안 돼? 편지를 읽는 타임을 한번 해주게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이거? 이거 보다 예쁘지? 응. 약간 형, 형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스킬? 뭐라고? 스킬? 나와요 우리. 어? BX 오빠 안아줘. 아니 너가 픽스분들 고생했어. 안아줄 거예요? 응? 별로 정이 없는데. 보이지? 떨어져 있는 거. 어떻게 안아줘? 안아줄 거면 이렇게 어, 어떻게 해? 아니, 너는... 아, 화장 묻을까 봐 그런 거 아니야. 해봐. 고생했어. 아, 네. 제가 다음에 안아드릴게요. 부근형 홈 그대로 전달해줄게요. 그게 맞아? 맞지 않을까? 아 이병곤 부럽다. 아 머리 감았어? 아 장난이야. 나 안 감았어. 아 너 좋은 냄새 나는데? 어, 아 감았어. 저는 근데 안 감으면 응. 되게 심해요. 그 응. 뭐라 해야지? 안 감으면 머리 스타일링도 안 되고 스타일링은? 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머리 안 감고 스타일링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안 돼. 안 돼서 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이렇게 아이. 학교 갈 때도 항상 싸웠어요 머리. 아무리 늦는 한이. 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어.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찔리면 쓸모 많은다고. 아 약간 그러면은 약간 오늘 네 컨셉을 약간 걸어볼까? 인터뷰? 인터뷰 형이 너를 인터뷰 진짜 한... 대박이다. 나 뭔 생각한 줄 알아? 뭐? 나 처음 형 인터뷰하게 돼 이 생각했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까 나는 이거 착하고 오면서부터 생각한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형 오면 내가 약간 오면 인터뷰해야겠다. 우소치키 서로 인터뷰를 좀 해줄까요? 아니 형이 너를 해야 되지. 오늘은 용의 브이라이브. 이거 화면 돌려도 돼? 그래요. 어떻게 돌려요 화면? 형 보이는 쪽으로. 응. 돌려도 돼? 괜찮아? 뒤에 뒤에 뭐? 아 형 깔끔한데? 형이 안 보이게 할게. 잠깐만. 잠깐만요 픽스들. 자 돌릴게요. 네. 네 영희 씨. 아 저 아니라니까요. 예? 아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말해. 너가 지금 훔친 게 어? 이 세상 사람 픽시들의 마음뿐만인 줄 알아? 또 지금 내 마음까지 훔쳤다고 네가. 어? 아 줄게요. 고마워. 자, 갈게요. 어? 해주세요. 네, 용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시학생 용희라고 하고요. 아, 왜 웃으세요? 네? 왜 웃으세요? 아, 좀 차분하고 인자한 이미지를 심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요? 씨를 뿌려서 아, 뿌린 대로 거두기 위해서. 아, 뿌린 대로 거둔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이 한번. 나이는 00년생. 00년생. 만으로 21살이죠. 생일까지 지났기 때문에. 22살. 네. 아, 22살. 괜찮네요. 자, 그럼 여기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죠? 회사에 지원한 동기라. 네네. 저는 일단 이 회사를 한번 일으켜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저희 건물은 이미 일어서 있거든요. 제가 날개를 달아 드릴게요. 날개를 달아 드린다고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이제 같이 다른 행성으로 아. 행성까지 노려보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일을...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제 뭐 매력 어필 뭐 그런 거 있나요? 매력 어필이요? 안 귀여워요? 끝이에요? 어, 귀엽네요, 확실히. 네. 펜사 상황극 해달라고 하시는데? 펜사 상황극? 응. 재밌겠다. 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여볼까? 형이야, 부르면. 응? 아, 진짜? 응? 아니야, 아니야. 해볼까? 그래요. 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응. 네. 보고 싶었어요.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어쩐지 낯설더라. 그래? 아니 근데 응. 마음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내 이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적고 있는 거야? 아 사인 문제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왜 이름 안 물어? 어디 사는 누구? 아 저는 성남 사는 EBX요. EBX. 네, EBX. EBX. 네. 성이 이씨고 이름 비. 네, 맞아요. 아, 부모님 장명 센스? 네. 저 아, 제 유학파라서. 아, 유학파세요? 네. 아, 그 나라 좀 그립지 않아요? 유학 오셨는데. 아, 근데 유학 갔던 아, 나는 시야에만 있으면 돼. 아, 진짜요? 응. 저도요. 저도 우리 BX만 있으면 돼요. 아 진짜 고마워. 아이고, 아 저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 아 마지막으로 사쿠라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사쿠라 한 번. 사쿠라 한 번. 응. 그 뭐였죠? 사쿠라 한 번.
넘어오실게요. 저 EBX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 어디 있었어요? 심쿵했어. 기다려봐요. 해줄게요. 평동안 준비해야 돼요, 평범이요. 역간사도 해야 돼요. 좋아, 영화. 이봉 이거 노래 알지 않아? 아, 부끄러워. 괜찮아, 너무 멋있다. 아, 그래요? 오늘 고마웠어요. 응. 네. 안녕. 네. 해봐요. 어서 오세요. 승훈이에요. 용크람보 너무 좋아요. 용크람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와이. 약간 오랜만에 그 대변 팬사를 약간 좀 모의고사 본 느낌이네요. 아, 그래요? 약간 실전을 대비하는. 아 진짜 또 이거 하니까 또 팬분들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어요 팬분들. 용이 귀여워 하트 하트. 귀여워 유유유 귀여워가 정말 많아요 진짜. 귀여워요? 네. 진짜 너무 좋아서 기절할 것 같으시다고. 고마워요. 이병곤 대표님 인터뷰. 이병훈 대표님 한번 봐봐. 님 약간 아까 그 대표 버전 대표님 버전을 약간 나 지금 머리 괜찮아? 네 괜찮아? 네 한번 머리 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볼게. 백성들 원하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긴장되죠? 나? 응. 픽스분들 긴장되신다고? 어 그래 팬사인회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아닌데 아직? 팬사인회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순수시대 순수시대로요? 아 근데 아직 그거 아니랄까? 왜요? 지금 대표 내가 아 근데 우리 회사 라이크 그러니까 나는 지금 높은 약간 상사 컨셉. 왜요? 아까 면접 봤잖아. 어째서? 그거의 반대 버전인데. 면접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자네 이름이 뭔가? 김용입니다. 용? 어? 김용희입니다. 김용희. 네. 빛나 아이 용 용자에 빛나리자를 써서 용이, 빛나는 용입니다. 괜찮아 네. 긴장하지 말고. 네. 일단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 거 아니야? 네 물론입니다. 네 1908년에 이병곤 초대 대표님께서 설립을 하셨고 이제 무려 10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듣고 있어요. 아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 이 회사를 일으켜보려고 한번 왔습니다. 잘 들었고. 네.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가? 지원한 동기는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새로운 혁명으로 바꾸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떤? 주력 사업이 뭐였죠? 이 회사에? 괜찮아. 내가 모를 수 있어. 아, 네. 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주자면 네. 사실 우리 회사는 뭘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너도 알고 왔겠지만 네. 알고 왔겠지만 되게 우리 회사는 자유롭고 프리하고 뭐 요식업도 하고. 아 그런가요? 약은 뭐, 없나요? 약은? 의류 혹시 입고 계신 것도 직접 만드신? 그럼 뒤에 택 봐도 돼요? 뒤에 택 태그를 왜 봐? 궁금해서. 아니 못 믿는 게 아니고 팩이 좋아. 네? 팩이 좋아 팩이.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은 없나요 약은? 무슨 약? 약은 아, 약 말고 약은. 약은? 네 약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약은 안 시켜.
아 그래요? 야근 없어. 야근 없는데 여기 다 픽스들 여기로 입사해요. 대신 새벽부터 네. 와야 돼. 새벽부터? 새벽 몇 시? 새벽 2시 출근. 대신 야근 없는 건 내가 보장해. 아 진짜요? 우리 나 야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칼퇴 보장되냐 칼퇴? 칼퇴 그럼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 확실해. 나쁜 건가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픽스들? 야근이 없잖아. 그쵸. 저희 혹시 그러면 역시 이제 시간도 시간만큼 중요한데 페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월급 정도? 아니 그런 거는 사실 네.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는 믿고 해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알려주셔야 입사를 할지 말지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좀 차차 서로 맞춰보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쓰겠습니다. 그래. 네, 저 오늘 도장도 챙겨왔거든요. 아 도장 챙겨왔어? 네. 딱 해갖고 하면. 근데 도장 같은 거는 네, 도장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잘 상의하고. 아니 이렇게 해서 지장 찍으면 될까요?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 아니에요? 찍지 말까요? 부모님이랑 잘 상의하고 와서. 저 성인인데. 다시 얘기하고. 부모님이랑. 고등학생 아니야? 성인입니다. 네. 아, 성인이요? 네. 성인 안 받나요? 응? 성인 안 받나요? 안 받아. 안 받아요? 아 여기 스터디 그룹 고등학교 스터디 그룹. 아 스터디 그룹. 네 오디션인데요. 아 그래도 몇 살이니? 저 19살인데요. 네? 아 뭐야? 저요? 좋았습니다. 저희 연기 잘 봤어요 병훈씨. 병훈 형도 팬사인 해야죠. 팬사인 해? 네. 알았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 앨범 노래가 깔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디테일 하셨습니다. 좋아요. 아, 병훈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손 잡아도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네. 아 저 여기 이름 여기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글씨도 너무 잘 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랑한다고 많이 써주면 안 돼요? 네네. 몇 살이에요? 야야야!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아, 응급, 아 저요. 네. 응급법 밝으셨구나. 네, 저 22살이요. 네. 아 22살이요? 네. 저보다 2살 어리시네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말 편하게 해도 돼요. 그래? 그러면 반말 해도 돼? 그래 되죠. 그래. 아이 좋아라. 아, 나 그거 보여줘, 애교 보여주고. 애교야? 아니 잠깐만, 이게 진짜 하는 거 같아. 그쵸. 지금부터 팬사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애교 보여줘, 애교. 애교 보여줘. 있잖아, 곰팡 있잖아, 곰팡. 그치,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우리 형. 그리고 그거. 내가 바나나로 삼행시 할 거거든? 네. 운 띄워줘. 네. 해줘. 봐. 바로 지금 나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줄 사람은 나. 그럼 내가 사이다로 삼행시 해드릴게요. 사이다. 네. 알겠어. 사.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이만큼. 나도 이만큼. 다. 다 뻥이에요. 아, 뭐야 장난이지? 아,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야? 네. 아니 장난이죠. 아, 그치 장난이지. 네. 장난이에요. 아 넘어가자. 알겠습니다. 네 병훈아 즐거웠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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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기 많이 봐줘. 아 내가 진짜 이러면 하니까 픽스 보고 싶다 진짜. 그쵸.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이 시국 끝나서 빨리 만나보고 싶었는데 했었는데. 뭐라? 응? 아 누군 줄 알았어. 재밌었죠? 근데 픽스 분들은 진짜 항상 센스가 너무 대박이시고. 아 그거는 진짜 놀랬어요.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형 맨날 센스 좋다 하잖아, 사람 웃기는 센스가. 근데 픽스 분들 약간 품앗이 때나 브이댓글이나 맞아 대박이야. 글 쓰시는 솜씨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완전. 이제 이쪽으로 오실까요? 아니 저 약간 진짜 약간 댓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 그래요? 그냥 물어보실게요. 제가 지금 눈을 많이 깜빡이는 이유가 갑자기 좀 간지러워서 뭐 좀 걸린 느낌이라 지금 살짝 불편하네요. 용이 진짜 웃겨. 아이따이 어머 싫어이네. 배가 아프다. 너무 웃겨서 진짜. 늘 웃음만 줘서 고마워 얘들아. 아니에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진짜. 보고 싶다. 저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코기명이 내 거 부른 거 알아요? 어?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코기 뭐라고? 코기명. 얘가 코기명이 캐릭터거든요. 밀가루 요정. 몰라. 그래요? 형은 비차마루인가? 바츠마루인가? 그 아하 바츠마루. 네. 그 친 그 같은 친구들이야? 맞아요.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맨날 좋아하던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얘가 귀엽더라고요. 봐봐 들려줘봐. 일본어로 잘 나오나? 고 기 명. 됐다 나왔다. 목소리가 약간 감기 걸린 애기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너 오는 거라고? 픽스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어쩐지 너무 좋네. 픽스가 추천해 줘서. 따뜻해져요? 네. 멋있다. 되게 졸려서 그래 픽스인데. 넌 픽스랑 있는데 지금 졸려 영화? 피곤해서. 설마? 에이 전혀 절대.
우리가 노래 해주면 안 돼? 노래요? 응. 뭔 노래 할까요? 용이 진짜 4차원을 넘어서 66차원 같아. 66차원이요? 형은 4차원을 믿어요? 형은요? 믿지. 4차원이 있을까요? 4차원, 4차원 있지 않을까요? 4차원 있을 것 같아요. 4차원 있지. 제가 4차원이면 어떡해요. 뭐라고? 나 4차원, 나 4차원 아니야. 근데 형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독특한가요? 아니요. 그쵸? 특이하죠. 특이해요? 네. 매력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 같은 친구 없었어요? 저요? 용이 같은 친구 없었다고요? 없었냐고요? 있었죠. 친하게 지냈어요? 아니면? 친했죠. 믿어도 돼요? 네. 별로 안 친했는데 지금은 뭐 별로 안 좋았는데 그룹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챙겨준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졸려요? 안 졸려요. 이리로 와요. 같이 해요. 내가 형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어? 왜 안 와줘? 이리 와. 안 돼. 병고 자기근 병원군 민트아 타기근 민트아 타 어 힘에 났다. 이리 와요. 이제 나 혼자 못하겠어. 응? 혼자 못하겠어. 오늘 브이앱 재미있나요? 댓글 같이 보고 싶은데. 그래 형 돌려줄게. 어 근데 브이앱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좀 자유자재로 좀 되는구나 이게.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오늘 게스트 병곤 씨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진행해봤는데 어떤가요 병곤 씨? 예. 그랬어. 이거 한번 사봐요. 개인적으로 이거 이것도 왜 자꾸 너 억수남이 형한테 개인적으로 좋아. 이것도 그렇고 되게 큰 체인 그게 있어요. 체인 팔찌 있어요. 그거를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형 채워주고 싶었는데 형, 형 체인 팔찌 많아. 근데 그러니까 형이 자주 하는 그런 거라. 근데 이거 모르겠다. 이거를 같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좌우 밸런스 맞추는 게 맞는지. 어 그러니까 지금 아 이거 같은 경우 형아 그럼 아니지. 왜? 이걸 옮겨야지. 어? 어디로? 이렇게? 아 뭐 어디든 손가락 맞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야, 여기다가 하고 처음에 여기까지. 야, 야 엄지다. 엄지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 자꾸 늘렸다 줄였다 많이 하면은 네. 나중에 부러진다. 아 그래요? 조심해야 돼. 네 됐어. 봐봐 펴봐. 오 펴봐봐. 봐봐 괜찮잖아. 밸런스가 있잖아. 그리고 형 아니면 형같이 봐봐 이렇게 하든가. 어때? 이건 뭐지 이거? 솔직히 형은 너무 많아. 에이 괜찮아. 와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하니까 멋있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용인은 또 많이 안 하는 게 어울리기도 해. 그래요? 필터 바꿨어요? 쿨1이 훨씬 이쁜데. 쿨1이야 이거. 그래요? 밝게 아까 올려주셨는데 최대로. 오 뭐야 왜 내려가 있니? 몰랐어. 그니까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픽스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용이 무슨 음료수를 한 시간을 먹네. 그러게요. 다 먹었어요.
오늘 흑역사 생산했다고? 그런가요? 아니 안 끼웠을 것 같아. 전 솔직히 근데 저는 이런 거 하고 나서 전 제 거 다시 안 봐요.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 갖고. 픽성들 많이 봐주세요. 저는 절대 못 봐요. 송극이요? 한번 재볼까요? 얼마나 하냐면 카리 퉁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죠? 맛을 보여줄까요? 맛을 픽스분데 맛을 보여줄게. 맛을 봤어요? 봤어요? 하나 둘 어때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쵸? 픽스분들은 주말에 뭐해요? 시나몬 푸딩 뭐지? 이건가? 시나몬? 이거 맞아요? 술 먹어요? 뮤지컬 보러가? 당신 생각? 1분으로 말해주세요. 아이다이 데스 단곳이 있네. 주말에 CIF의 복습 크... 칭찬합니다. 공부요? 아, 파이팅. 응원할게요. 알았죠? 드라마 봐요. 오, 저 알고 있지만 나오면 보려고요. 한국어 공부. 펜트하우스 지금 오늘 시즌3가 했대요. 펜트하우스 그래? 네. 근데 너 이제 자료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뭐 둘 다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전 펜트하우스 먼저 봐도 괜찮다 생각해요. 정말로 진짜로. 에이 너 아까 그랬잖아. 설마 내 V앱 시간에 픽스될 펜트하우스 보러 가겠어? 맞아요. 사실 시카고 앱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보셔도 돼요. 저희 둘 다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펜트하우스는 다시 보기를 하려면 아마 이제 요 며칠간은 유료입니다. 근데 제 V앱은 공짜죠. 그럼 펜트하우스를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아? 그쵸.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요. 펜트하우스 먼저 보시죠. 마음이 넓기 때문에. 형은 재밌게 본 드라마 있어요? 형도 항상 TV 볼 때 무한도전밖에 안 보잖아요. 런닝맨이나. 그죠? 맞아. 난 무한도전 못 봐. 승훈이 형이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를. 항상 상대방 들어가면 맞아. 한 명은 보면 게임 키보드 소리 들리는데 한 명은 약간 계속 대사 소리가 들리길래 그래서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말했던 거. 근데 펜트하우스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 1화부터 자극적일까? 어? 1화부터? 모르겠다. 넌 펜트하우스 아예 안 봤어. 나도 아예 안 봤고 선택 2014 봤어요. 봤지. 무한도전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죠.
아니야. 뭔 소리야? 왜? 아니 아니야. 이때 말해줄게. 신의 선물 14일 이거 재밌어요. 조승우 배우님, 이병헌 배우님 나오시는데. 오오 현석이는 뭐예요? 현석이 아마 꿈나라로 갔어요. 테파스 병원들이랑 나뭇잎을 타러 갔습니다. 맞아요. 승훈이 형이 금세 카드를 뽑아서 굉장히 같이 축하를 하고 기뻤는데 소감이 어때요? 저요? 아, 저는 내가 다음 얘기 해줄게. 내가 한 것도 같이 눌러줄게. 알았어. 근데 사실 뭔가 저희 승훈이가 게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게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눈 나빠질까 픽스들이. 아 진짜? 걱정하는 픽스들이, 걱정해주시는 픽스분들이 계신데 저희 게임 진짜 시간 날 때 한 진짜 한 시간? 그쵸. 한 시간 막 이렇게만 하고 많이 안 하죠. 네, 안 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너무 놀랐어. 딱 봤는데 0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19억인 줄 알았어요. 19억? 응, 다시 보니까 190억? 응. 이태원 한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저 그 초등학교 졸업식 때 원래 졸업하면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때 아버지 이태원에 뭐 먹었더라 그때 어떤 스테이크 아닌 스테이크 같은 거 먹었습니다. 너 나랑 이태원 간 적 없나? 형이랑? 응. 형이랑 없죠. 없나? 형이랑은 옛날에 다시 가고 싶은 곳 베스트 2, 펄빙, 그리고 볼링장. 되게 재밌어요. 괜찮아. 동묘 부재시장 가본 적 있어요? 아니 가본 적 없어.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 볼링 치면 진짜 못해도 120, 130 칩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 저는 최고 점수 되게 높아요. 아마 현석이랑 저랑 아마 170 몇 줄을 다퉜었어요. 아마 최고 점수도. 근데 이게 약간 볼링이 진짜 운이 좋아야 돼요. 아니야, 실력 게임이야. 그쵸. 근데 전 약간 완벽한 이제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으로 잘 쳐야 돼요. 그쵸? 그지. 제가 아마 170 몇 점 나왔던 날이 아마 초반 4세트 만에 거의 80 몇 점 얻었었어요. 형이 맨날 한 220? 220? 210 나오나? 그치. 근데 그때는 한 160밖에 못 쳤잖아. 그때 너무 대충 쳤나 형이? 그지. 그때는 근데 아델을 안 갖고 갔잖아. 그리고 형 개인구. 그지. 그쵸. 나는 꿈을 꾸었다. 봤어요. 빅. 락. 애니메이션도 옛날에. 저도 근데 애니메이션도 진짜 몇 개 몇 개 봤었어요. 나루토 좋아했었습니다. 그냥 막 닌자처럼 달린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막 없었어. 없었어요? 응. 아 진짜요? 그렇게 하면 진짜 빨리 달려지는데. 그렇게 안 빨리 달려진다고? 응. 그런 게 어딨어. 뭔지 알죠? 닌자처럼 달리는 거 알지. 그쵸. 유럽 여행 어디 가고 싶어요?
형은 축구 보고 싶어 유럽 가서. 축구? 응. 좋아하는 팀 있어요? 좋아하는 팀? 네. 좋아하는 팀은 사실 많죠.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진짜 많고. 네. 진짜 저는 뭔가 네. 뭔가 그 축구 경기를 보면 뭔가 내 뭐가요? 내 뭔가 뭔가 이런 마음이 유럽 축구팀. 저는 와 형 그런 보여주기식 말 거야. 형이 진짜 보여 하고 싶은 유럽 가서 하고 싶은 거를. 아, 왜 그래? 어? 아, 왜 그래? 어? 아, 왜 그래? 근데 저도 같이 축구 보러 가고 싶어요. 그치? 아, 축구 보면 네. 진짜 재밌다니까.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그런 거. 응. 되게 비싸대요. 그치? 근데 그런 건 되게 비싸. 근데 되게 보고 싶어. 안내민진 거 하이랩보? 하이랩보? 나중에 용이 경기돼요. 7대 3. 7대 3? 응, 3 해주는 동생 없다. 어, 내일 월드컵 예선 있어요? 그래요?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런데 22년도가 월드컵 시즌인데 또 봐야지. 내일 아 가끔 TV 보면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그 시절에 하던 축구 경기 계속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한때도 그때 잘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승훈 형이 그 얘기했어. 와 형 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봤던 거 아니야? 아 손흥민 선수 아 나 오늘 품에 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11시 때 옆에서요, 옆에서요. 어? 옆에서 하라고? 왜요, 왜요? 아 진짜? 몰랐어. 깜빡했다. 몰랐어. 원래 아 잠깐 픽스한테 인사하고 품해야겠다 했는데 깜빡하고 있었어. 아 진짜? 응. 몰랐어. 병근 형 아마 야구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야구 좋아해요? 저는 야구는 가서 한번 봐보고 싶어요. 아 저도 야구는 진짜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용이가 또 야구를 좋아하잖아. 저 이거 눈썹 상처. 아 야구공 맞아서 나 배트 맞아서 그랬다 했나? 이거 이렇게 웃으면 증진보조 생기는데 친구가 잘못 그거 해가지고. 맞아요 둘 다. 저 직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응원의 열기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난 꼭 상황이 좋아지면 야구 실제로 보러 가보기. 좋아하는 팀은 있어요? 응? 형은 왠지 두산 아니면 LG 좋아할 것 같아요. 누구? 두산 아니면 LG. 두산? 응. 야구팀. 아니에요. 형 나처럼 기아 응원하자 그러면. 그래. 오 내일 손흥민 선수 직관 가신대. 오 부럽다. 축구장? 나도, 축구장 가봤어. 나도 가고 싶다. 어? 축구장 가봤어 축구장? 축구장? 축구장 가봤지. 축구장 가봤어요? 축구장도 안 가봤어. 근데 축구장에서 콘서트 보러 갔어. 어? 상암? 어 상암 말해줬던 것 같아. 응? 기아가 역전승 때문에 선수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지 선수분들도 기아 선수분들도 완전 맞죠. 오늘 반스 신었던 거 스타일리스트 분 신발입니다. 진짜 완전 티가 많네요. 물어보셔서. 아 죄송해요. 개인 소장이야 하죠. 아니요 스타일리스트 볼 거예요.
농구 배구 본 적 없어요. 사실 농구를 막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근데 농구는 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농구 배구 그런 거는 골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들어갈 때마다 소리치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신발 뭐 신었어요? 저요? 아디다스 슬리퍼. 내돈내산 슬리퍼요. 제 내돈내산. 저희 약간 슬리퍼를 같이 자주 신어요. 그 정도. 그쵸. 아, 내 케이크. 무슨 케이크요? 응? 무슨 케이크? 내 케이크. 댓글 봐봐, 이제 알 거야. 케이크 그만. 호라. 망원동 가보지 않았을까요? 이 근처 아닐까 회사 근처. 망원동 근처지.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망원동 가자 하고 저희는 좀 간 적이 없어서. 망원동은 또 이제 합정역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망원역이 나와. 망원시장역. 응? 근데요? 죄송합니다 형님. 오늘 가서 혼나겠다. 동훈이한테 표출이랑 다시 다 맞겠다. 살려줘요 픽스분들. 종아리 받고 표출 맞아야 돼요. 용이야. 네? 그런 장난은 치면 안 돼. 알았어 죄송해요. 알겠지? 네 죄송합니다. 귀여웠어 근데. 나뭇가지 꺾어 갈까 들어갈래? 응? 용이야. 형이 말했지. 그런 장난은. 알았어 죄송해요. 안 돼. 알았어. 이거 뭐야? 응? 아. 저? 묻지 마. 그래요? 응. 안 묻겠습니다. 픽슬한테 물어봤어요. 영곤이 형 돈 사진이 뭐예요? 돈 들고 찍은 거 있어요? 아 이거 네 픽스분들이 네 픽스분께서 합성 해주신 거. 봐, 나 바지 찢었었잖아. 이게 돈이에요 왜? 아니 어떤 픽스분이 이 빛나는 짤에 저장했는데 돈이 들어왔대. 그래 그 얘기를 하다가 한 픽스분이 이렇게 만든 거야. 역시 픽스분의 센스가. 근데 또 저장은 했지. 저장하면 아까우니까. 웃긴데? 나 아직도 그게 너무 웃겨. 그 스폰지밥에다가 바지를 찌. 봤어 그거? 모르잖아. 맨날 봐요. 너무 웃겨요 그거. 아 나 그거 너무 웃긴데 내 한쪽 눈에서 눈물 나고 있더라고. 저장한 게 더 웃겨. 저장은 또 해야지 아까우니까. 여기 팔 이제 괜찮. 팔 너 팔 아파? 아니 팔 괜찮은데. 난 형 말한 줄 알았어 팔. 아 진짜? 응. 아 괜찮습니다. 네. 배경 해놔. 안수로 되겠다. 저 아픈 멤버 없는데? 팔 아픈 멤버 있나? 없을 거야 아마. 승훈이 형이 팔 운동해서 팔 아프다 했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잠깐만 형. 네. 물만 또 올게. 오케이, 되나요? 갔나? 안 갔겠죠? 가자요. 가자요. 좋은 거야. 아트. 저녁 먹었니? 아까 먹었습니다. 라이브 하기 전에 스테이크 덮밥 먹었습니다. 용이야, 조명 눈 안 부시니 이게 처음에는 부셨거든요. 처음 이걸 조명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굉장히 부셨는데 지금 눈 부셔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들어갔나 봐요. 눈에 뭐 걸린 느낌이네 계속. 그래갖고 그래요. 별로 안 부셔요 근데. 생각보다 안 밝아요 저는. 조금 지금 옵니다. 민초라면 딸기찌개 하나 둘 셋. 아, 뭐 그러겠어요. 3, 2, 1. 설마? 왜? 아니에요? 뭐가? 아니 아니에요? 응. 주세요. 한 번 더 보여줘요. 용이 스타일 브이앱이랑 진짜 안녕. 용이랑 재밌게 놀아요. 형 출발해요? 아니 뭐 이따가? 형 출발하지. 그래? 응. 테레폰. 알았어. 근데 말했지. 안녕 픽셀. 바이바이. 바빠. 이렇게 저희 사랑스러운 뽀근 형은 지금 뽀근 그쵸 뽀근 버스 운행한다 합니다. 막차거든요. 오늘 시야의 버스 막차. 빨리 타셔야 될 텐데 뽀근 버스는 다시 보기가 좀 아쉬우니까. 망원시장 닭강정 나중에 먹어볼게요. 저 닭강정 좋아하거든요. 뮤니버스 타실 거예요? 타러 와요. 빨리 타러 와요. 오늘은 약간 보이는 버스인데 운전하시다가 저기서 고니버스 오면 뭔지 아시죠? 버스 기사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교차하실 때 인사 딱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은근히 좀 감동인?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볼 때마다 뭔가 오 서로 약간 그런 데서 에너지를 얻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저 항상 옛날에 이제 버스 탈 때 목소리랑 발성이 되게 좋으신 연세 좀 있으신 버스기사님 계셨는데 되게 젠틀하셨어요. 되게 타실 때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항상 이러셨는데 되게 그 낮은 톤으로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기사님 중 한 분이십니다. 메시지 보여요? 메시지 보여요? 네, 어서 오세요 느낌인데 항상 앞에 내가 들어가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약간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는 네, 어서 와요. 네, 네 어서 와요. 이러셨습니다. 직접 만나면 뭐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죠, 다. 진짜로. 무슨 이벤트든 항상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라이브 할 때 잠깐 팬분들 댓글도 읽고 또 몇 분 또 뵀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빨리 더 많이 자주 뵙고 싶어요. 고양이 귀 아니고 어떤 픽스분께서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찾아왔어요. 말기타 눈이요? 어릴 때 확실히 어머님인데 약간 이렇게 하면 엄마 닮았어.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저희 엄마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커가면서 아버지 좀 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임찬 목소리가 기억에 자주 남죠. 맞아요. 나도 매일 좋아해. 한국어 강좌 응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힘내요. 아, 저도 정말 오늘 그 했잖아요. 국내 버스. 정말로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찾아서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한번 가봤었잖아요. 그 봉사를, 해외 봉사를 한번 가봤었는데 고등학생 때 굉장히 뿌듯하고 애들이 진짜 너무 순서가 착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아팠던 그 애기들한테도 로켓 많이 태워줬어요. 들어갖고 막 왜 해주고. 저 뭔가 나누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잡꽃이 좋아요. 주세요. 슬플 때요. 슬플 때 약간 슬픈 노래를 틀고 거기 좀 잠겨 있어요. 그럼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확 슬퍼버리는 게. 그리고 시간이 약입니다. 이건 진짜 100% 시간이 약이다. 저 지금 어디서 들은 말인데 작년에 어떤 걱정했는지 기억나요, 픽스분들? 정말 큰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저도 가끔 나요. 가끔 나는데 이번에 있을 거는 그 정도 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까먹을 거예요. 다 해결될 겁니다. 다 기억나요? 네드 자 여기 놓고 가요. 여기 놓고 가십시오. 그만 쳐다봐요. 알았어요. 저 볼게요. 오늘 브이앱 좀 힐링이죠, 그쵸? 그랬으면 좋겠어요. 팬분들 많이 웃고 갔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던 게 남에게 정말 사소한 웃음을 주는 사람 되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거대한 웃음은 못 줄지언정 사소사소하게 근데 사소하게 많이 웃으니까 좀 많이 챙겨주고 싶었어요. 웃겼어요? 다행이네요. 좋아요, 저. 좀 망가지더라도 키스들 재밌었으면 좋죠. 최대한 살려본다고 살려봤는데 갑자기 혼 분위기네. 혼자 있으면 이래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진짜 좀 멤버들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정말로 픽서들 고맙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잘 자요. 저도 이제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배운 일본어 소로소로 슬슬 소로소로 내요까? 아 픽스 해줘서 고마워요. 픽스 해줘서 제가 더 고맙죠. 저는 항상 뭐 잘 쉬고 잘 지내니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자주 오니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대충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엔딩곡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픽서분들 일주일 동안 됐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고생 많았어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픽서분들.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류. 제목이 뭐야? 제목 미츠와 테마입니다. 어떻게 아니에요? 저 이거 영어 별로 안 봤어요. 이거는 두 번 봤나? 두 번? 두 번? 심지어 학교에서 볼 때 잤어요. 아마 이거 보다가 감이 눌렸을 거예요. 자고 있는데 애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는데 못 일어나. 감이 눌렸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주일 보냈다면 칭찬하고 다음 주도 그렇게 보내고, 조금 슬펐다면, 힘들었다면 오늘 밤에 다 던질 수 있으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도 잘 놀아야죠, 그쵸? 잘 쉬고, 약속 있으면 약속 잘 갔다 오고, 내일 또 막 일을 해야 되면 제가 응원할게요. 알았죠? 마무리 멘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재밌었고. 훈이 형이 댓글 달았어요? 그래요? 훈이 형 안녕. 또 왔네, 훈이 형. 일본어. 아, 근데 요즘 살짝 또 정책입니다. 한창 막 탁 할 때 있는데 다시 계단 됐어요. 다시 한번 또 도약을 위해서 이번 주는 진짜 일본어 단어 한 100개 외워볼게요. 200개. 책을 샀거든요, 일본어 단어 책을. 저 스스로 또 잘 갖춰볼게요. 엉덩이는 한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셀카 타임 하고 끝낼게요. 셀카 타임입니다. 캡처 타임 하고 끝내겠습니다. 캡처 타임 고! 최대한 많이 해주고 갈게요. 오늘 V의 레전드로 좋았어요. 저도 그럼 만족해요. 아니 저 약간 이거 고치고 싶어요. 얼굴을 너무 꾸민나서 웃더라고요. 이게 진짜 데뷔 초 때부터 했던 거긴 한데 이젠 좀 너무 웃지 말아봐. 이벤트 소환 여기서는 깜짝아. 전 소원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죽하트 오늘 많이 떼드리네. 맛있게 드세요. 그쵸, 신기하죠? 진영이 얼굴은 이만하겠죠? 테마라트 넥스트 하나트 바니바니 사스마트 얼굴에 타코야키를 어떻게 만들죠? 아, 이거 말하신 건가요?
저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좋아서 잠깐 이거 맞죠? 원래 손 얼굴을 잘 만드는데 안 만지는데 해드렸습니다. 알통이요? 알통 보여줄게요. 아이고 아직 좀 작아요 알통이. 좀 화났어요 뾰족하게. 어 뭐야 훈이요 왜 내 거 안 읽어? 질투나네. 캡처타임 강아지 손 해줘요. 안 읽네? 기강 잡자. 읽어라. 집착 시작한다. 할게요. 무섭네요 형. 집착하지 마요. 제가 약간 걱정인 게 여기가 여기랑 비슷해요. 지금 좀 작아져 있는데 어쨌거나 와 감동이네. 내 브이앱 챙겨봐주고. 뭐 잠깐 본 거겠지만 칭찬합니다. 잠깐 본 거라도. 네 마지막 캡처 타임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캡처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픽스분들. 고고고고고. 그냥 댓글 아니면 문자 왔어요. 다 봤어요? 역시 우리 형밖에 없다. 윙크. 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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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짓. 곰은 뭐지? 곰이 곰권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는 격투기 스타일이라고 옛날 배웠어요. 우리 이모부께 배웠는데 곰이 이렇게 하면 발톱이 나온대요. 그래서 곰권이래요 곰권. 어쨌거나 곰이다. 귀여워요. 다행이네요. 냉뇨. 냉뇨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할 때는 웃어야죠. 입술이 좀 텄네. 이제 갈게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안녕. 가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번 주도. 나 어느새 이게 꺼졌네 음악이. 처음부터. 와 힐링 된다. 고생 많았어요. 좋은 꿈 꿔요 학생분들. 안녕. 이제 왔어요? 이제 왔구나. 그래요? 아주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그럼.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죽었네. 샷. 정말 감사합니다 픽스분들. 정말로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제 인생에 이렇게 놀러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슬퍼요? 그래 힐링되지 않아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내일 또
찾아올게요. 좋은 주말 보내고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